라면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신라면을 켜거든. 어우, 프라이팬에다가 구워먹는 신라면. 맞춰볼까요? 오늘은 기숙사에서 좀 잠도 자고 저녁 좀 먹으려고요. 밤도 좀 요즘에 좀 6시도 안 돼서 깜깜해지고 5시 반인가? 깜깜해지고 하니까 야 이걸 팔팔 끓였거든요. 와 프라이팬에 넣고 이렇게 한번 먹어보는 거죠. 이 어디서 잘 때는 먹을 걸 막 싸가지고 오고 그러게 쉽잖아요. 기껏 해야 이제 김치하고 파김치하고 파김치 괜찮네. 역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라면을 먹어줘야 돼요. 와이프가 요즘에는 요리를 좀 해요. 파김치도 좀 집에서 직접 하고 깍두기도 좀 만들고. 원래는 이제 이런 거 잘 안 했는데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만들더라고요. 제가 막 시킬 수는 없고 알아서 좀 해주니까 고맙죠.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추워요. 아침 저녁으로 춥고 해서 쌀쌀하더라고요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. 이렇게 환절기 그릴 때 감기가 오거든요. 우리 회사 동료가 이거를 출장을 갔다가 베트남에서 이거 사왔거든요. 저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웨이크업 이게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한번 커피 맛을 보려고요. 베트남 커피 괜찮겠죠? 맛있을 것 같아요. 아직 이 며칠 됐는데 제가 먹어보질 않았어요. 내일 아침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기를 남길게요. 이 어떤 유튜버들은 이 라면 하나를 한 번에 다 먹더라고요. 대단하더라고. 다섯 개를 그냥 후딱 먹더라고요. 다섯 개? 가능한가요?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좀 시끄러워요. 그래서 저는 이제 1시간 갔다 1시간 또 아침에 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면 기숙사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자려고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것도 쉽지 않고 힘들고 기숙사를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.
제가 요즘에 음악을 좀 많이 올려요. 쇼츠로 4, 50초짜리로 해서 음악을 굉장히 그 선곡을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. 이제 여러분들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, 뭐 한 40대, 50대, 60대 그런 연령층으로 겨냥해서 올려요. 뭐 애기 거 올리면 자들 듣지를 않으시더라고. 20대 거는 여러분들이 안 들으시니까 40대, 50대, 60대, 70대까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선별하는 게 7, 80대 노래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못 올리는데, 주로 이제 제 나이 연령대에서 위아래로, 위아래로 이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. 좋으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. 다 먹는 거 찍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저녁을 먹었다는 거 소통하는 의미에서 좀 찍었습니다. 먹방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먹었다는 거 기록에 남기고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셨죠? 네. 그럼 오늘 수요일 마감 잘 하시고 내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먹방은 여기까지 멈출게요.